피서철 물놀이객들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깊은 계곡에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경우 갑자기 불어난 급류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에 몸을 담급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백운산 자락 깊은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더위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무더위 계곡은 더 없는 피서지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때면 계곡은 급류로 순식간에 잠깁니다. 이 같은 급류는 하루에 이르게 되면 거대한 물폭탄으로 변합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곡에 텐트를 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재난 방송이 이제 방송하게 되면은 안전지대로 대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이 안전수칙을 지켜도 물놀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계곡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물놀이 중에 근육 경련의 조짐이 보이면 물 밖으로 바로 나와야 합니다. 술을 마신 뒤 수영을 하지 말 것과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들어가 구하려 하지 말고 119에 먼저 신고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불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혼자 수영하는 것을 자제하며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평상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요령을 배워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5년간 매년 30여 명이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여름 광양계곡에만 4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